네, 여러분들, 우리 민주 진영이요, 보이지 않게 얼마나 성장했는지 잘못 느끼죠? 막 맨날 왜 우리만 당하냐 이런 얘기 하죠,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굉장한 성장을 했어요. 아마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아마, 아, 고개가 끄덕거려질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87 어떻게 보면 6월 항쟁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가 됐죠. 87 항쟁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한 다음에 그때도 선거에서 집니다. 노태우가 돼요. 양김 분열, 뭐 사자 필승론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 당시에는 민주주의가 갈라졌기 때문에 졌죠. 그때도 안기부의 공작에 의해서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이 갈라지는데 안기부의 작전이 성공한 거예요. 거기까지는 그렇다고 쳐봅시다. 92년에 선거 어땠어요? 3당 야합을 통해서 김영삼이가 대통령이 되죠. 그렇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대한민국이라는 정치 지형은요. 7대3의 지형이에요. 7대3의 지형이에요. 기본적으로 보수가 정권을 잡을 대통령제가 된 다음에 보수가 정권을 잡을 확률이 70%였어요. 무슨 짓거리를 해도 70%.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70% 정도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 민주화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역사가 짧아요. 우리는 이승만의 13년, 박정희의 18년, 전두환의 7년. 38년을 독재자들에게 정권을 해방 이후에 내줬던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이가 IMF를 터뜨렸어요. 여러분들 IMF가 뭡니까? 나라를 부도를 냈는데도 피닉제, 이인제가 아니었으면 김대중 대통령은 당선이 될 수가 없었어요. 이해하시죠? 이인재가 300만 표가 넘는 표를 가져갔기 때문에 겨우 김대중이라는 대통령이 탄생을 했어요. 한마디로 나라를 팔아먹거나 나라가 부도가 나도 우리는 엄청난 불리한 7대3의 구조였어요. 생각해보세요. 왜 노무현이라는 대통령이 위대한 대통령인 줄 아세요? 저는 노무현도 위대했지만 김대중이라는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탄생했다고 봐요.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안기부가 선거에 개입을 못했고 관권 선거가 사전에 차단당하고 부정선거가 예방이 됐던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노무현이라는 대통령은 김대중이라는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정상적인 대한민국 최초의 정상적인 선거였어요. 정상적인 선거였기 때문에 관권 선거가 없었고 안기부가 개입을 못했었고 지방에서 이장 뭐 군수 이런 사람들이 차떼기하고 이런 걸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JP 연합이라는 사실상 연합 정부였지만 위대한 민주주의의 기초를 저는 놨다고 생각해요. 그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가장 큰 위대한 업적은 뭐냐? 민주주의라는 걸 시민들의 뼈저리게 느끼게 해준.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주의는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만 민주주의를 외치는 거다. 나같이 배우지 못하고 나같이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민주주의야? 그때까지만 해도 대부분 사람들이 90년대 말까지만 해도 IMF를 겪은 많은 사람들이 나라도 먹고 사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정치 의식의 구조를 변화가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이에요. 그 가장 큰 업적이 뭐냐? 권위주의 탈피예요. 노무현이라는 대통령, 여러분들 잘 보세요. 김영삼. 그래도 한때 야성이 강한 야권 인사였죠. 신민당 총재하면서 박정희 독재 정권과 맞서갖고 단식 투쟁하고 김대중 대통령 누가 봐도 야권의 총수였어요. 둘다 김영삼 총재, 김대중 총재.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민주진보의 총재라는 두 분, 양 정치 거물이 있었지만 이분들은 권위주의 정치였어요. 권위주의 정치. 왜 김대중 노무현이라는 대통령의 탄생은 김대중 대통령의 공이 8알이에요. 왜 그러냐? 노무현을 가장 우리가 정치인으로서 알아본 게 뭐냐면 전두환 국정조사였어요. 그렇죠?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은 어때요? 국정조사나 무슨 청문회 같은 거 할 때 사보임을 한다든가 뭐 아니면 자기 상임위에서 하죠. 그냥 법사위 문제는 법사위, 무슨 일은 무슨 일. 그때는 총재 시절이라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이번 중요한 국정조사는 너 나가고 너 나가고 너 나가고 너 나가고 그게 명령이었어요. 노무현이 나가고 노무현이 나가고 누구 나가고 박지원이 나가고 그게 그 당시에는 총재 말 한마디가 법이었어요. 정당에.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민주 진영의 그러니까 민주 진보 진영의 당권을 잡고 있던 총재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이나 다 제왕적인 총재였어요. 그런 대통령도 제왕적인 대통령이었죠. 여러분들이 김대중 대통령 지나갈 때 대통령님 사진 찍어요. 뭔가 낯설잖아. 그치요? 낯설잖아. 김대중 대통령님 사진 찍어요. 이런 모습 한 번도 기억이 안 나죠.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아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 거구나. 김대중 대통령도 국민이 뽑았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임금같이 높은 멀리 있는 사람으로 느껴졌던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에 도전할 때 그때 거의 인터넷으로 승리한 대통령이었잖아요. 그게 뭐냐? 시민 참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 시민 참여가 일어나면서 내가 뽑은 대통령이 되게 소중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김대중이라는 대통령, 김영삼이라는 대통령은 3당 야합을 통해서 그가 쌓아놨던 역사적 민주화 운동의 투쟁의 역사를 한 그 송두리째 부정할 수밖에 없는 역사를 만들었고 김대중이라는 대통령은 목숨을 걸고 지켜왔던 결과물이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만든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은 그런 대통령이 어려운 그의 민주화의 열정, 김대중 대통령이 추구했던 정치 철학은 존경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과 가까운 대통령은 아니라는 거죠. 국민이 만들었다기보다도 IMF에 의해서 국민들이 민주당의 김대중 대통령을 선택했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달랐어요. 노무현은 모금 과정에서부터 돼지저금통이 왔다 갔다 하고 시민 참여, 노사모가 생기고 하면서 최초의 팬클럽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통령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애정이 갔던 거예요. 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같은 해에 돌아가셨죠? 노무현 대통령은 비극적인 운명을 맞으셨고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연세가 노안으로 돌아가셨지만 왜 유독 우리는 노무현에게 더 내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아픔을 겪으면서 그분을 보내야만 했을까? 내가 만든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시민 참여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서 그분을 보면서 내가 당선시킨 대통령이라고 하니까 지나가도 반갑고 노무현 대통령님 하면서 사진 찍자고 하고 그런 노무현이라는 대통령은 권위주의를 버리고 제왕적 이미지의 민주 진영의 대통령의 모습을 버려버리고 과감하게 국민과 대화하고 국민 옆에 있는 대통령으로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수가 꽂혔던 거예요. 그 노무현 대통령의 시대가 얼마나 여러분들 큰 시대였냐? 7대 3의 구도를 5대 5 또는 5.5 대 4.5로 만드는 민주주의 깨어있는 그러니까 시민들이 깨어나게 한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이라고 생각해요. 제 말 이해하세요? 대한민국은 7대 3의 보수의 나라였어요. 7대 3의 보수의 나라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째, 남북 문제. 늘 대선만 되면 부품 공작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에 좀 잘 모르고 무관심하신 분들은 6.25라는 전쟁의 공포감이 있었기 때문에 북풍은 통해요. 그래갖고 선거가 5대 6대 4 정도로 맞춰가고 잘하면 이기겠다 하다가 북풍 빵 터지면 참패를 해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보수적인 집권이 유리한 구도예요. 이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노무현이라는 대통령이 국민과 한 발짝 더 다가오고,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다가가고, 왜 그동안은 대통령에게 다가갈 엄두조차 못 내는 제왕적인 대통령이었거든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가 권위주의를 버리니까, 국민들이 다가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정치 참여가 늘어난 거예요. 정치 참여가. 그래서 6대 4까지 따라잡아요. 6대 4까지. 7대 3을 6대 4까지 노무현 정부에서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이제 조중동이라는, 이제 과거에는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하던 조중동이 2022년에 어떤, 여러분들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에요. 2002년 이후에 조중동의 변화를 봐야 돼요. 군사정부 시절에는 나팔수 역할을 하던 놈들이 8.7 민주화 항쟁 이후에 대통령 직선제가 된 이후에는 자기네들이 대통령을 찍어서 만드는 놈들이 된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는 전두환 대통령 찬양하던 조중동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시대가 되니까 정치권 우에서 자기네들의 프레임을 씌워서 얘는 죽여버리고 얘는 대통령 만들고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악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대선 앞두면 이상한 기사들이 나오고 이상한 북풍몰이가 나오고, 조중동의 작품이죠. 그런 6대 4까지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금도 언론개혁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너무 길죠. 진보나 보수할 것 없이 여러분들 기레기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6대 4까지 만들어놨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조중동에게 당해서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라는 프레임에 이명박에게 정권을 뺏기죠. 이명박이에게 정권을 뺏긴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조중동에게 현혹돼서 욕망에 대한 투자를 한 거예요. 자신의 욕망, 이명박이가 부자 만들어주겠다, 이명박이가 주가 4000포인트 만들겠다, 이명박이가 세계 몇 대 선진국 만들어주겠다, 자기한테 돌아올 혜택은 단 1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망에다가 투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명박을 겪어보고 박근혜를 겪어보고, 그렇죠? 박근혜와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에 대선을 치릅니다. 아깝게졌어요. 그때도 한 100만 표 차이십니다. 그때 문재인의 등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어냈던 6대 4의 선거를, 그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으로써 그 피 한이 맺혔던 민주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확 붙으면서, 여러분들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진영 대 진영으로 1대1로 붙는 거는요, 이재명 대 이번 윤석열의 대결과, 이거는 2차전이었어요. 1차전이 언제냐, 박근혜 대 문재인이었어요. 박근혜 대 문재인의 100만 표 차이가 진영 대 진영, 그 전에는 뭐 이인재, 3당 연합, 야합, JP 연합, 수많은 연합 정부가 수립됐는데 진영 대 진영이 맞다이를 깐 게 바로 2012년 대선이었습니다. 우리가 100만 표를 졌지만 그때는 이제 5.5 대 4.5까지 따라 붙었던 거예요. 그것도 노무현 대통령의 공이죠. 가슴에 묻고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 그의 친구 문재인으로 반드시 대통령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 그러나 우리는 참패를 합니다. 이명박이가 말아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져요. 그래도 우리는 민주 진영의 촛불 시민들, 깨어있는 시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 대선 때 박근혜 탄핵 이후에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제는 5대5의 싸움이 됐던 거예요. 5대5에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진, 왜?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떨어지니까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더 문재인으로 가야 된다라는 민주주의 단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7년에는 박근혜 탄핵 이후에 유리한 선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41.1%의 선거를 이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게 있어요. 방송에서 늘 얘기했죠. 홍준표, 안철수, 그리고 유승민의 지지율을 합치면 우리는 졌다. 그렇죠? 우리가 5대5까지는 따라 붙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은 조중동의 민주시민들의 참여 의식은 올라갔지만 조중동의 파워가 센 거예요. 조중동의 파워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 시민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조중도가 점점점 정치 개입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정권을 박근혜한테 빼앗겼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찾아오고, 이번에 민주 진영이 이제 총력전을 붙은 거예요. 제2차전이었죠. 굉장히 유리한 선거였어요. 사실 엄청난 유리한 선거인데 패배의 요인은 여기저기서 많이 찾아볼 수 있겠죠. 민주 진영. 근데 패배의 원인은 여기저기 문재인 대통령을 원망하는 것도 여러분들 일부 있겠지만 그러지 마세요. 민주정의 가장 패배의 원인은 민주 진영의 분열이었어요. 사람들은 얘기하지 않죠. 이낙연이라는 자기 지지자들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이낙연이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 진영의 표가 윤석열에게 간 거예요. 벌써부터 이 얘기를 왜 하냐? 어느 순간부터요, 이런 민주 진영이 분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0.73의 표 차이로 졌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이제는 윤석열을 찍는 과거 보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보다 적어도 중도층과 깨어있는 시민들의 숫자가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현상으로 봐야 되냐면요, 두 가지 양면,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양날의 칼이에요. 나라가 부강해졌으니까 한마디로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과거 같이 풀칠하게 바쁜 시민들은 그렇게 삼시 세끼 못 먹을까봐 걱정하는 사람보다는 내 생활이 어느 정도 윤택하고 행복권을 누리는 그런 시민들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의해서 정치를 볼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점점 늘어났다는 좋은 현상도 있고, 두 번째, 점점점 사람들이 이 신자유주의 시대에 병폐가 있으면서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점 과거에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보수화된다는 아주 양날의 칼이에요. 양면적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요,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보다 여러분들은 뭐 3대 3대 뭐 4의 싸움이다. 중도 40, 뭐 민주진영 30, 보수 30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민주진영은 어느 순간부터 확고하게 민주진영은 40%까지 올라왔어요. 죽어도 1번 찍는, 저거 죽어도 민주당을 투표하겠다는 사람들은 40%까지 올라왔어요. 우리 민주진영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늘어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위기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다? 조중동의 힘도 같이 세졌다는 거. 정권을 진짜 마음만 먹으면 죽일 수도, 마음만 먹으면 만들 수도. 그래서 민주주의의 갈라치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 번 얘기했어요. 박근혜는 우리 촛불이 탄핵한 게 아니에요. 촛불을 유도한 검찰과 조중동이에요. 우리는 덧깨어 있어야 돼요. JTBC에서 태블릿, 중앙일보에서 태블릿 PC를 터뜨렸고, 조선일보에서 촛불 집회를 생중계를 했고, 조선일보에서 최순실을 밀착 취재를 해갖고, 의상실까지 따라가는 보도를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갖고 촛불을 든 거예요, 사실상. 그리고 검찰이 거기에 합세해서 검찰이 특검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기 때문에 박근혜가 탄핵된 거예요. 절대 촛불 시민들은 자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촛불 집회 정권 하나 무너뜨리겠다가 아니라 조중동이 맘만 먹으면 정권을 무너뜨릴 수도, 정권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더욱더 우리는 위기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위기감을. 그래서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요, 우리의 목소리보다 조중동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이 더진 거예요. 그 맛을 본 사람들은. 그래서 민주당이 한 발짝 더, 민주 진영에, 그러니까 점점점 시민들은 뭐가 옳고 그름, 과거같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박근혜가 나온다 그러면 나라를 팔아먹어도 찍었다는 사람들은 점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보이지 않게 TK, PK에서도 점점점 깨어있는 시민들은 늘어나요. 조중동의 농간에 의해서 항상 민주정의 사실상 정권을 빼앗겼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부탁하는 건 뭐냐? 끊임없는 갈라치기가 들어올 거예요. 촛불도 갈라치기가 들어와요.
이미 갈라치기가 많이 들어왔고요. 뜬금없이 나타나갖고 이재명 응원하는 척하면서 이 진보 지정이라고 이 악마의 탈을 쓰고 있는 자들을 여러분들이 속간에는 눈이 있어야 돼요. 민주진영이 어느 순간 5대5 또는 우리가 앞서 나가는 많은 민주진영의 스펙트럼을 구축하니까 바로 갈라치기가 뭐죠? 바로 똥파리였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당하고도 몰라요. 지금 똥파리 안에는 작전 세력들이 분명히 들어와 있었고 우리는 그런 작전 세력들을 누누이 경고를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이번 대선에 똥파리라고 하면서 푸시하에는 문재인 대통령 걸어놨던 인간들이 윤석열을 지지합니다. 시공이 민주진영이에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걔네들은 힘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여요. 여러분들 긴장해야 돼요. 우리는 풍전등화예요.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보십시오. 이재명의 길을 보십시오. 그 수많은 억울함을 당하고 한 발 한 발 디디면서 올라오고 이겨내고 버텨내고 왜 그들이 이재명을 죽이려고 할까요? 이재명이 제일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재명 의원과 비교하면 정말 주제넘지만 왜 저들이 저를 죽이려고 할까요? 제가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제가 쓰레기였으면 저는 벌써 유튜브 안에서 우리 민주진영 촛불 시민들에게 매장당했습니다. 왜 저를 죽이려고 할까요? 제가 있음으로써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이권을 챙기지 못하는 방해꾼이니까 그런 거예요. 왜 이재명을 죽이려고 할까요? 이재명이 없으면 자기네들이 개파가 공천 나눠먹고 지네들이 얼마든지 당을 휘저을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응? 비교가 적절하진 못했죠. 감히 제가 이재명 의원이랑 비교한 건 누구를 죽이려고 하면요 그 사람을 죽여서 이득 보는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쵸? 앞장서서 총 맞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부에서 죽이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 두 가지예요. 과거같이 민주진영이 쪼그라든 게 아니라 오히려 민주진영 스펙트럼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이런 넓어진 스펙트럼이 점점점 갈라치기 하기 좋은 거예요. 옛날에 민주진영 30%밖에 안 될 때는 누가 뭐래도 죽어도 1번 민주당 후보 이게 됐습니다. 지금은 중도에서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 과거에는 저쪽을 지지하다가 박근혜 하는 거 보고 돌아선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치적 연결고리가 굉장히 약한 층이에요. 약한 층은 흔들면 흔들려요. 그런 흔들리면 흔드는 층을 자꾸 흔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김어준 총수, 이 바닥에서 오래된 우리 새날 푸나님, 적어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왜 저와 의리를 지키고 저를 오랫동안 지켜봤지만 저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를 생각해보세요. 저는 더 이상 우리 민주주의가 갈라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회에 진보파리하는 기레기들이랑 가짜 진보파리하는 이 유튜버들을 정리할 거예요. 왜 초심님이 인정받겠습니까? 응? 하여튼 제가 이 민주당에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라는 건 우리 민주진영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과거에 많지 않았어요. 어디 가서 정치 얘기도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지금도 물론 그런 지역이 있겠죠. 하지만 요즘은 적어도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 장당하게 많이 늘어났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런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더욱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조중동의 힘도 세졌어요. 시민사회의 힘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조중동이 같이 성장했다는 게 가장 우리 민주주의의 뼈 아픈 거예요. 뼈 아파요 그걸. 늘 저는 대한민국의 최대 적폐는 조중동과 검찰이에요. 검찰도 조중동이 때리면 깨갱하고 저는 사실 이 악마의 집단들 이들과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민주당은 절대 여러분들 어떻게 만들어준 5대5 구조인데 여기에서 또 분당을 하고 또 자기네 살겠다고 다른 정당을 만드는 순간 민주당은 아사리가 되는 거예요.
제말 이해하세요? 제가 왜 2020년 총선에 절대 민주당은 분당하면 안 된다를 외쳤고, 열린민주당을 제가, 응? 최강욱 의원이 나빠서 그랬겠어요? 다른 의원님 정봉주가 나빠서 그렇게 아니에요. 나쁜 선례를 남기면 또 분당을 해요. 만약에 열린민주당의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10석을 얻었다고 생각하십시오. 만약에 그런 상상을 해봐요. 이번 총선 때도요, 공천에 불만 있는 사람들 셀럽이 모여갖고 정당 만들면요, 또다시 민주당은 절대 민주진영은 둘로 쪼개지거나 셋으로 쪼개지면요, 절대 저 수구 집단을 이기지 못해요. 나쁜 선례를 만드는 순간 공천에 불복하게 되고 민주당은 공천 시스템이 붕괴가 돼요. 저는 그래서 저는 진영주의자라고 늘 얘기하죠. 절대 민주당은 쪼개지면 안 돼요. 미워도 몰아넣고 패야 돼요. 몰아넣고 패는데 몸통을 때려야죠. 소수를 얘네들 잘한다고 끝까지 칭찬해주고 그러면요, 결국은 민주당과 이 사람들이 쪼개져요. 옛날에 민주화운동, 노동운동할 때도 안에서 다 싸움나요. 미우나 고우나 치고 받고 싸워도 민주당 안에서 싸우게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싸워도 민주당 안에서 싸워야지. 우리가 한 놈이라도 가리켜갖고 선거로서 여러분들 하지. 좀 셀럽들, 개혁적인 나가갖고 정당 차리는 순간 민주당 아사리 판대요. 절대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안 돼요. 언제 가능하냐? 국민의당이,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역사 속에 뒤안길로 사라질 때. 그때는 우리가 오히려 정당을 개혁적인 사람들 보러 만들라고 해야 되겠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이상 제 DNA는 국민의힘이 1도 유리한 정치 구도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는 그래요.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민주당 안에서 패야 돼요. 밖으로 쫓아내는 순간 분란이 일어나요. 그 사람을 따르는 10명이든 20명이든 100명이든 반드시 생겨요. 안에서 패야 돼요. 10명이 쫓아나가면요, 지지자들 만 명이 따라나가요. 그럼 만 명과 또 민주당 지지자들이 싸워야 돼요. 그런 소모전은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내 가치관에 맞게끔 민주당이 몰빵하는 건 당연한 거였고, 민주진영은 분열하면 망한다는 역사적 교훈이 있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역사적 교훈에 의해서 절대 나 잘났다 그래서 정당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국민의힘이 존재하는 이상은 민주당은 굳건하게 지켜줘야만 우리나라가 똑바로 갈수 있어요.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주저리주저리 민주당에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